끔찍한 화마가 핥히고 간 남양주의 한 민간 보호소. 35도 훌쩍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고, 소장님은 몸이 불편한 동물들을 위해 자신은 틀지도 않던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줬습니다. 조금이나마 시원하길 바라는 배려였지만, 전기 과부하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고 말았죠. 화마에 휩쓸린 유기견묘들을 구하러 맨발로 불길에 뛰어든 소장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맨발로 막 나와서 몇 시간을 맨발로 돌아다니고 다리 막 붙어 얘들 도망가기 위해서 그것이 제일 극산무였으니까 맨발 벗고 막 여기저기 막 얘들 문 열어주고 다니고 이미 늦어버렸죠. 게스트하우스 팀은 사고 일주일 뒤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제기불능의 상태에 빠진 보호소. 소장님은 깊은 고민 끝에 보호소 폐쇄를 준비하고 있으신데요. 살아남은 유기동물들의 근황은 어떤지, 앞으로 보호소가 문 닫으면 동물들은 어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소는 문을 닫지만 완전히 해산하기 전까지는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럼 남양주 보호소 화재, 그 이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한대 지나가기도 버거울 만큼 좁고 험한 산길을 겨우 올라 도착한 유기견 보호소. 잿더미만 남은 그 현장에서 남은 동물들을 돌보는 한 사람. 15년째 이곳을 지켜온 임정혜 소장입니다. 소장님은 강아지용 이동장을 깨끗이 닦고 계셨어요. 살아남은 40여 마리 중 5마리를 임시보호처로 이동시키기 위해서였죠. 보호소를 폐업하기에 앞서 생존한 강아지들을 위한 입양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화재 현장은 떠올리기 괴로운 일주일 전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근 뼈대만 남고 완전히 불타버린 현장. 불길이 닿지 않은 보호소 아랫동은 100여 명의 봉사자가 방문해 어떻게든 수습을 마쳤지만, 잿더미가 된 보호소 윗동은 여전히 매캐한 탄내가 코를 찔렀죠. 여기는 아직 수습이 되지는 못한 상황이네요. 수습을 못 해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수습을 할 길이 없어요. 소장님의 삶도 걱정입니다. 이번 화재로 15년을 지켜온 보호소, 그리고 집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근데 소장님 원래 여기서 살고 계시던 네, 거 여기에서 살았어요, 아니었어요? 네. 애들하고 지금은 같이. 그럼 어디서 지내세요? 다른데 뭐 나무 집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죠. 아는 지인 집에 가서 뭐 잠자고 잠만 자고 오고. 제가 여기서 애들하고 같이 15년을 살았어요. 근데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 물건은 한 개도 없고 몸만 딱이 전화 하나 이렇게 갖고 나와갖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고 벗고 옷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막 옷도 회원들이 갖다 주고 그거 입고 진짜 완전히 난민이 이런 게 난민이더라고요. 소장님은 화재 연기를 들이마시고 맨발로 바닥을 뛰어다닌 바람에 병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 사고를 수습하느라 여태 병원 진료도 못 받으셨더라고요. 화마를 피해 숲으로 도망친 최대 10마리를 포획할 준비에다 화상 입은 녀석들 치료도 해야 했거든요. 또 생존한 강쥐들이 지낼 곳도 수소문하느라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도 못하셨어요. 남은 동물들을 바라보는 소장님의 눈길이 따스했어요. 2018년부터 소장님과 함께 살던 단짝, 마음이도 운 좋게 생존했습니다. 소장님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화마를 피해 산속을 헤매다가 15호소로 잡혀온 마음이. 화재 이후 매일 15호소 입소 명단을 살펴보던 소장님은 마음이를 보자마자 곧장 15호소로 달려가 마음이를 데려나왔죠. 마음이를 바라보는 소장님의 눈길은 참 아련했습니다. 냉정한 얘기지만 남은 강쥐들은 일반 가정집에 임보, 입양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젊고 사회성 좋은 소형견들이 대부분 죽고, 남은 강쥐들은 8살 이상 노견 혹은 아픈 환견들이거든요. 10살 추정의 핏불테리어, 마음이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봐야 하죠. 그래서 소장님은 짧은 여생이나마 녀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봐줄 수 있는 동물단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하기로 마음을 정리하기로 먹으셨군요. 다 우리 운영진들하고 아, 얘기 다 하시고. 다 끝나버렸어요. 얘가 혼자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현장에 남아있는 개체수는 35마리. 이 많은 강쥐들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생존한 강쥐들을 모두 수용해줄 단체가 나타났어요. 동물단체 KDS가 남은 녀석들을 전원 구조하기로 결심한 거죠.
아예 생존견들을 위한 견사를 새로 지어 여생을 편히 지내도록 품어준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에 35마리를 모두 데려오고 적응을 마치는 대로 근황을 전해준다는데요. 그때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소장님도 구독자 여러분의 따스한 응원 댓글에 큰 힘을 얻으셨다고 해요. 영상이 그래도 응원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위로도 해주시고. 예예 예, 감사해요. 그것 네. 보고 또 누가 아는 분이 글을 또 써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의고 또 울었어요 한동안. 남양주 보호소는 이제 문을 닫게 되었지만 아직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쥐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봉사활동 신청 혹은 소액의 후원은 남은 강쥐들의 돌봄에 큰 힘이 된다는 점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은 영상 설명란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예. 진짜 행복하셔야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아, 너무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말할 기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병원 꼭 가세요, 수장님. 네,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들어가세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수장님. 네, 네. 네.